몰라. 존 같은 씨. 아, 내가 빼박 확정이라서 왔더니 상황이 개짜증나. 아, 그러니까 씨, 언니가 다시 말해보라고. 아, 형도가 노사 어쩌고 하니까 딱 쪼더라니까. 아, 백화점만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아, 씨, 웃겨. 미국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시장의 변동이 국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가 관건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발음이 아주 아카데미 출신답네요. 그럼 다음, 최인 포시는 뭐 준비한 멘트 있으세요? 지금 지하 1층 식품 코너에선 국내산 소꼬리, 국내산 소꼬리를 킬로당 19,800원에 한정 판매하고 있사오니 동창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주부님들께선 서둘러 공국용 판매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막 소꼬리 판매대로 막 뛰어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백화점 안내 방송하는데 배럴당 국제 유가 읽는 게 큰 효과가 있나요? 현장을 더 잘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지 씨는 그럼 나이가? 만으로는 23입니다. 23. 아, 네. 나이 제한 없던 걸로 아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통합 점수를 합산해서 확정은 연지 씨로 하고 최인포 씨는 다시 본인의 자리에 돌아가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네. 제가 도로 내려가야죠. 아카데미 안 나오고 나이 많고 점장 경보 없는 제가 밀려나는 게 맞죠. 그냥 애초에 면접 보자 말씀도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뭘 보십니까? 아빠, 올라오지 마.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화장실은 어느 쪽인가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갑자기 웬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너랑 밥이나 먹으려고. 근데 너 방송하는데도 계속 이거 입어? 오늘 방송했어? 솔직히 내가 어디 가만 앉아있을 체질이냐. 완전 종이 쑤시고 아주 진력이 나고 답답한 게 그냥 못해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됐다 그랬어. 아빠도 바쁜데 올라올 일 없고 잘 됐지 뭐. 이러면 요새야 나 등짝 겁나 넓어. 저쪽에서 아무도 못 봐. 근데 뭐? 그냥 울라고.
죄. 울고 싶을 땐 센 척하는 게 쿨한 게 아니고 울고 싶을 땐 그냥 우는 게 쿨한 거야. 무거운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냐? 줬다 뺏는 게 어딨냐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좋아 죽겠다네. 왜 자르냐고. 아는 사람 보면 진짜 좀 빨리 죽는다. 나도 하고 싶다 진짜. 나는 왜 안 되냐.